네. S60 D2 디젤. 네. 아니 이것이 점프기여가지고 힘이 좀 딸리시던가요? 디젤이어도? 굶어요. 아, 굶뜨는 건 맞아요, 상인. 굶뜨는 건 맞습니다. 차가 굶뜨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수입차들이 네. 다 그래 다. 아니 거기 유튜브 볼 때는 얼굴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죠. 얼굴 안 나오시겠어. 연세가 좀 있으시겠다 목소리가. 예. 네. 연세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그래도 젊으신 것 같아서. 출연을 사장님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사장님 안 나오시나? 이 사장님 다 나오지. 얼굴은 얼굴 전담. 목소리 전담. 2, 1, 0. 아유, 버들버들하네요 엑셀이. 그죠? 버들버들하죠. 선생님 유튜브에서 듣던 목소리 딱 다 들리네. 와, 아니 진짜 엑셀이 부드럽네요. 여기서 또 오른쪽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바로 느껴지시나요? 와, 좀 틀리네요. 아이고, 우리 유튜브 그 내용하고 또 네, 같죠? 하신 그 내용이 네. 와, 정말 틀리지 않네요. 어휴, 정말 좋습니다. 아, 여기 꿀렁 그림도 아예 없는데요? 꿀렁, 예. 아예 없는데? 꿀렁이 있었거든요. 표정 예, 예. 1, 2단에 3단 넘어갈 때. 그렇죠. 미션 충격이. 예, 있었는데.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요. 와. 유튜브 볼 때만 해도 관심 많이 했어요. 관심 많이. 긴가 민가. 많이. 그냥 타보고 조금만 출력 올라가도 예.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인데요. 그 이상이죠? 예. 기대치 이상이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예. 계속 밀고 가네 또. 그 아까 공기 센다는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아. 근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의외잖아요. 아, 혹시 이 정도 성능이 예.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건 예.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오 이거 오. 뒤에 땡기는 것도 없죠. 많이 거의 뭐 지금 이제 막 장착하셨기 때문에 80% 정도는 예. 없죠. 없어지죠. 거의 다 이제 없어집니다. 아. 이게 3단 미만에서 악셀에서 발 떼면 예. 이 그 뭐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걸리죠. 예. 땡기죠. 브레이크 걸려요. 예.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근데 밀어줘 버리잖아 계속.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 말해도 아주 훌륭하네요. 이 승용차, 이 수입차 돈 66만 원으로 그렇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절대 택도 없어요. 못 고쳐요. 근데 저희들이 성능까지 예. 향상시키면서 예. 그런 증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아유, 예. 풀리지 않는 그 볼트 푸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원래 연식 있는 차들은 그러니까요. 한 번씩 고생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네. 아이고 볼트 못 푸시기 지금 힘들어하신다고 아마 그분들 산소를 부셔가지고 풀으실 거라고 연식 있어나 잘 하시래. 예. 그분도 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선박 네. 그 기관사학과인가? 네. 예, 저기 엔진을 좀 만지셨구나. 예. 대학을 한국 아니 저기 선박 부해양대학 아니 해양대학 예. 이런 과를 나오셔가지고. 예. 아우 좋습니다. 어우 좋은데 아예 충격이 예. 없는데 스무스하게 그냥 밀고 예. 가버리는데 아 괜찮습니다. 예.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아 이 신호에서요? 예. 아니 다음에서 신호 말고 다음 예. 신호에서 좌회전 하십니다. 적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죠. 예. 차는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가벼워진 느낌. 네, 가벼워지죠. 엑셀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차 중량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조심해서 차 좀 받으십시오. 아, 여기 지금 진국 산담도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 길. 그 길 언덕길이 되게 가파르거든요. 예. 아, 이 엔진 브레이크 느낌이 정말 줄어들었네요. 예. 예, 그게 걸리거든. 걸리는 현상이 사라져요. 이게 좀 쭉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하고 나면 이 정도 부드럽거든요. 근데 장거리 주행 안 하고 이 정도 부드러운. 여기서 차야지 않아. 그러시잖아요. 네,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시고. 엔진 오일에 그 첨가제 비싼 거 넣어주고, 미션 오일에 첨가제 비싼 거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 엔진 브레이크 잘 안 걸리게 하려고 이제. 오, 이 언덕길 올라가는데 변수 충격이 없는데? 예, 감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전용도로 한번 탑승해가지고요. 네. 고속 기용 한번 해보십시오. 네. 120 넘어가면 출력 부족한 조금 느끼는데 그렇게까지 달릴 게 스타일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차들이 한 89만까지 미션 충격도 있고 약간 꿀렁거리도 있고 사실 다 모든 차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죠. 80이 넘기면 좀 더 나아지고 그렇거든요. 예. 이게 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차 재미도 없고 이제는 운전하는 재미가 생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조심 구간에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실내 주행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집에 있는 SM5 주로 운행을 많이 하고. 아, 이 차는 거의 안 하시고? 예, 중간에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놀러 다니는 용어로만 썼었거든요. 일단 연비가 좋으니까. 네. 제가 느낍니다. 잘 나가는 게. 아, 그러신가요? 제가 느껴져요. 잡는 게 전혀 안 느껴져요. 예. 아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밀고 가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뭐, 언덕길 올라갈 때도 충격이나 땡김이 아예 없고. 예, 전혀. 예. 아, 예, 내가 더 흥분하지? 정말. 아, 오른쪽 차선 타십시오. 예. 자,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타세요. 예. 여기서 상에 엑셀을 떼버리시고,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예, 오른쪽 빠집시오. 엑셀 떼고, 예, 떼고 가십시오. 그대로 떼고 가십시오. 엑셀 뗐거든요? 예, 떼고 그대로 가십시오. 여기 오르막입니다. 예. 오르막길이에요? 예, 예. 끝까지 밀고 갑니다. 이게 이제 타락이라 해서 항속 구간입니다. 밀어주는 구간. 계속 밀고 부럽게 잡으셨죠? 앞차, 예, 앞차 때 어쩔 수 없었는데. 이만큼 밀고 옵니다, 힘이. 그러니까요. 예, 좌회전 하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브레이크 걸린 차들은 방금 때 언덕길 못 올라 엑셀 떼고 절대. 아~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참. 부드럽다, 엔진 소리도. 예, 부드러워졌어요. 예, 되게 부드럽다. 디젤 차 그 특유의 어떤 소음이 되게 부드럽네. 좀 답답하다 싶을 때는 이게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주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가장 이 차 운행하시면서 단점이라고 답답했다고 생각했던 점이 어떤 점이세요? 본인이 가장 불편했던 점. 주행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 많이 걸리는 거. 아, 땡기면서. 예. 예. 일단 아니 3단까지 주로 많이 쓰잖아요. 네.
5-60km대를 많이 쓰니까. 네, 그렇죠. 시내에서 사단 넘어가면 그런 건 못 느끼는데 삼단까지 가다사다 반복할 때 네. 네. 그때가 그게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어휴, 100km 금방 넘어가. 속도 붙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 차를 가지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은 사장님 같은 불편함을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차는 별로 안 돌아다녀요. 예,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볼보차 그래서 희소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보여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른 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예. 영화로가 영화 어떤 위인 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용화 선생 그 생강인가? 저쪽에 소천동 쪽에 네 그거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용화랄까요? 예, 용화 선생 그 생강이라고 이렇게 적어 있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용화 선생의 저 어떤 분인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혀 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회전하시면 되고. 예. 네. 내리막길도. 그죠? 확실히 좋습니다. 아, 모든 지금 사장님께 느끼시는 어떤 이런 감이 예. 제 유튜브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유튜브 제가 보다 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그리고 또 케이팔을 예약해놨잖아요. 네. 케이팔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솔직히 좀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고민되시죠. 그 뭐죠? 브랜드 사장님이 네. 출력 자체가 좋으니까 브레이킹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더라. 시내 주행에서는. 네. 네. 아유, 부드럽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옆에 타 계셔도 느끼시지. 오히려 제가 운전자보다 제가 더 민감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많은 차를 이렇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예.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 이 상이 지금 엑셀 깊이가 어느 정도구나 대충 예. 다 알아요. 아, 예. 우회전인가요? 네, 예,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승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다면 차 돌려서 다시 가요. 네, 예, 다시 또 수정 한번 해드리고. 이거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 예.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1차선 타십시오. 기계가 자리를 잡는 시간 네. 그게 좀 걸린다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아, 예, 예. 예, 단기 학습, 장기 학습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학습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근데 뭐 장기 학습이라고 해서 장기 학습 끝났다고 그래서 이 차 성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 차에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운전하고 다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차가 잘 나갈 때가 있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그 부분까지 예. 그 같이 좋아지는 효과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차에 뭐 때도 덜 끼고 뭐 카본 같은 덜 끼고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더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차가 연식이 있으면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아, 맞습니다. 내구성도 훨씬 더 오래 가고. 아. 그래서 비보호에 잘 하죠. 예. 전내 사장님. 아,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만족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 아니, 근데 지금 엔진 브레이크 좀 걸려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고속주행 하고 나면 네. 엔진 브레이크가 덜 잡히긴 해요. 아. 그렇지만 지금 오일이 따뜻해 대표적 그런가 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행을 많이 안 했는데도 이게 이런 디젤 차들이 아침에 시동 켰을 때 차가 잘 안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열이 좀 받으면 그렇죠. 확실히 낫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을 많이 안 받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또 가족들이랑 고속도로만 네. 나가시면 네. 또 드라이빙 즐거움을 한번 더 느껴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이게 저 서행 구간이에요, 상이. 근데 한번 그 땡김 현상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사장님 웃음소리에서 예. 제가 지금 사장님 만족하는 기분을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유튜브 보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었거든요.
해야죠. 이 차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아니 관리도 잘 되셨네 보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청소며 방택이며 이제 차가 이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소홀해지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저기 SM을 처분하시고 SM5 이제 처분하시고 이 차로. 네. 아니 소나타도 지금 처분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SM5을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오늘 또 하나가 또 날라와가지고 아들한테 내라 하십시오. 차를 지금 뺏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 RPM이 올라가도 조금 더 가시면 좀 더. 네. 네, 여기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 드라이빙 굉장히 좋죠, 사장님. 네. 아, 아니, 좋소. 네, 여기가 높아요. 아니. 재미 없었거든요. 예. 차가 핸들도 다른 차에 한 바퀴는 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뭐라고 그러죠? 다 안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